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인데요.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 자료를 통해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보는 전시가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근대 이전의 호적은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고 세금 부과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다목적 인구조사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 자료를 통해 공정 과세를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7번째 특별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공평 과세의 정신을 호적 유물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 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미래의 납세자인 초중고등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노력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를 보시면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마다 한 명씩 배정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과 인구가 크게 늘어나 통일 이전보다 균등한 조세제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했던 통일신라시대에서도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호구의 구성원과 토지와 가축 소유량을 함께 파악해 호구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기 위하여 9개의 등급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 등급의 호구수 증감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이 과도하게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 대전에서도 요역의 기준과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역이 과도하게 징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세 징수 대상인 논밭의 경우 8개월마다 한 명을 징발하되 연간 6일 이내로 제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일 중에서 주요한 일이다. 무릇 공평하지 못한 세금은 징수해서는 안 되니 조금이라도 공평치 않으면 옳은 정치가 아니다. 이 밖에도 조세박물관에서는 호적의 보조 역할을 했던 호패 만들기 체험 코너를 마련해 자신만의 신분증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재밌어요. 전시된 거 보고 하니까 새로운 지식도 많이 알 수 있고 세금의 역사와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세금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세박물관은 미래의 납세자들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시설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호적 자료를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다양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시. 호적의 발자취전은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